안녕하십니까. 첨단 김진희 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26회 국제 금융 및 관련 기기전 인터월드 코리아 2023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되는데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혁신으로 미래 금융산업 비전 제시라는 슬로건으로 이제 이번 전시회가 개최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4년 만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는 전시회이기 때문에 금융업계를 비롯해서 제조업계 전반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두비즈는 인터월드 2023 프리뷰 웨비나를 통해서 이번 전시회에서 주목해야 할 주요 제품과 솔루션을 미리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글로벌 선도 업체인 자이스, 크레아폼, 그리고 헥사곤이 제안하는 정밀 측정 검사기기, 그리고 캐드캠 분야의 동향, 그리고 솔루션, 그리고 이들 솔루션들의 바이어스 가이드를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월드 2023 프리뷰 웨비나를 시청하시고요. 현장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시면 아주 좋은 시간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럼 바로 인터월드 2023 프리뷰 웨비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 진행간에 시청하시는 분들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실시간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시고요. 전문가분들이 바로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웨비나 중간에 설문도 진행이 됩니다. 설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좋은 질문을 올려주신 분들, 그리고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웨비나 종료 후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경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월드 2023 프리뷰 웨비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발표 연사 모시고요. 주제 발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산업을 위한 최적화 캐드캠 솔루션에 대해서 헥사곤의 두 분의 전문가를 차례로 모시고 이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헥사곤의 김경호 팀장님 모시고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헥사곤 김경호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하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헥사곤 캐드캠 소프트웨어에서 영업을 맡고 있는 김경호 팀장이라고 합니다. 김경호 팀장님께서 이제 발표해 주실 내용, 금형 가공 최적화 캠 솔루션 워크앤시에 네. 관련 내용인데, 워크앤시가 타 솔루션 대비 어떤 네. 부분에서 좀 더 우월한지 네. 그 부분을 딱 집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마 제가 이따가 소개해드릴 내용에서도 나오겠지만 보통은 간단하게 한 세 가지로 축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네. 그 세 가지가 키워드도 간단합니다. 쉽고 빠르다 네. 그리고 정확하다라는 네. 장점을 세 가지를 가지고 있고요. 쉽고 빠르다라는 것들이 아마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은데 캠 프로그램 중에서도 금형 가공 혹은 형상 가공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리고 그쪽에 특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진입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배우기가 네네. 지금 어려워요. 숙련자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초보자이거나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 배우기에는 형상 가공용 프로그램들이 가공 조건을 잡기도 어렵고 네. 프로그램 자체를 배우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워크앤시는 상당히 빠르게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사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네. 쉽고 빠르고 정확하다라고 네.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도 나름 제가 네. 이 캐드캠 소프트웨어를 꽤나 오랫동안 해왔고 또 지금은 현재 기술 영업을 맡고 있지만 네네. 그전에는 캠 엔지니어 역할을 더 오랜 기간 동안 네. 해왔기 때문에 경험이 많으시겠네요. 네, 직접 제가 써보고 만져보고 그리고 겪어보면서 했을 때 네. 보다 빠르고 쉽다라는 장점은 확실히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해 볼 텐데, 그러면 이제 헥사곤이 어떤 회사인지 네. 간략하게 먼저 짚고 네. 네,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하기 전에 아주 간단하게 저희 회사 헥사곤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릴 예정인데요. 회사 소개에 앞서서 아주 간단하게 영상 하나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Hexagon is a technology company, unleashing the power of autonomy to measure and improve what industry needs most. Productivity, efficiency, quality, lower cost, less waste. We believe that industry can save our world, that it can be the solution instead of the problem, and that global commerce is the path to a sustainable planet. Hexagon is intent on making this a reality by putting data to work autonomously to measure progress and improve outcomes. Our technologies digitally capture and measure all things in all places. They position, track, and navigate anything. They dimensionally design whatever you want to create, from facilities to evacuation plans. Simulate billions of real-world scenarios. Deliver location intelligence about anything, anywhere. Together, these technologies fuse the physical world with the digital. They empower us to make that giant leap beyond automation to autonomous. Because autonomy is data doing its best work. Yes, it will drive our cars, yet it will do so much more. It will carefully protect our citizens and nations, operate complex assets and facilities reliably, accurately construct buildings and infrastructure, manufacture products and goods intelligently, responsibly produce from our mines to our farms. Data will do all of these things autonomously. When industry embraces this, sustainable outcomes will follow. Hexagon, empowering an autonomous future. 네,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저희 헥사곤은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단순히 문제를 제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헥사곤의 기술들은 물리적인 세계와 디지털을 융합하여서 단순 자동화가 아닌 자율적인 미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헥사곤의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헥사곤은 지속가능하고 자율적인 미래 실현을 위해서 현재 전 세계에 약 4천여 명의 R&D 연구원뿐만 아니라 약 50여 국의 나라에서 2만여 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헥사곤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대부분의 산업군에 대해서 기술력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헥사곤 MI는 구조해석, 유동해석,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등 CA 기반의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디자인 앤 엔지니어링 사업부와 정밀 3차원 측정기부터 자동차 차체 검사용 측정기 등 각종 정밀 측정 장비와 자동화 스캐너 등을 공급하는 측정 사업부, 그리고 CAD, CAM, CNC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등을 담당하는 CAD-CAM 소프트웨어 사업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저희 헥사곤은 금융산업을 위한 제품의 설계부터 가공, 검증 및 시뮬레이션, 기상 측정, 검사, 생산, 데이터 분석까지 금융산업의 전 과정을 커버할 수 있는 원 MI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저희 헥사곤 소개를 간단하게 마치고 오늘의 핵심 주제인 저희 워크앤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3D 금형 캠 솔루션 워크앤시에 대한 장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내용 중에 핵심 내용인 저희 금형 캠 솔루션인 워크앤시입니다. 워크앤시는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국내의 가장 큰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S사와 같이 반도체 및 전자산업군, 항공 및 방산, 의료 및 덴탈 등 국내의 전반적인 제조업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몰드앤다이 전용 캠 솔루션인 워크앤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5천여 개 이상의 기업이 유지보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1만 5천여 명 이상의 유저와 함께 70여 국 이상에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금형 가공뿐만 아니라
부품 가공이나 자동화 장비 생산을 위한 OEM 커스텀 개발 방식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워크앤시는 무엇보다도 쉽고 빠르고 정확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영상과 함께 보다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워크앤시는 사용하기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장점입니다. 복잡한 금형이나 다양한 형상 가공에 대해 완벽하게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검증 기능과 대형 모델에 대한 최적화 연산 2패스를 통해서 효율적인 황삭 가공과 우수한 서피스 정삭 가공이 가능합니다. 또한 독자적인 오축 2패스 기술을 통해서 안정적인 3축 2패스의 오축 2패스 변환이 가능하며 타 소프트웨어 대비 확고한 가공 시간 단축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일반적인 사출 금형, 프레스 금형, 정밀 금형, 고무 금형, 다이캐스팅, 주조 및 단조 금형 등 모든 금형 가공에 대해서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캠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저희 헥사곤에서는 워크앤시를 구매하시는 고객을 대상으로 솔리드 및 서피스 모델링, 전극 설계, 역 설계 등이 가능한 3D CAD 프로그램인 디자이너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자이너는 솔리드를 이용한 단순 3D 기구 설계뿐만이 아니라 서피스를 이용한 3D 형상 설계, 전극 설계, 그리고 흔히 역설계라고 불리우는 리버스 엔지니어링까지 가능합니다. 디자이너는 워크앤시 구매 시에 워런티 기간 또는 유지 보수를 진행하시는 고객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금형 가공에 있어서 필요한 면마금이나 또 간단한 형상 수정을 위해서 고가의 CAD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까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3D 금형 캠 솔루션이 워크앤시에 주목할 만한 이제 주요 기능과 특장점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캠 프로그램은 원형 인서트 형상으로 툴패스를 생성하기 때문에 아무리 공차를 타이트하게 조절하더라도 스톡 모델과 실제 가공 결과가 불균일하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워크앤시는 어드밴스 툴폼 기능을 통해서 정확하게 황삭 스톡을 제공하여서 기존의 파라메트릭 공구 경로 계산의 특징적인 어떤 부정확성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실제 황삭 툴패스의 가공 사이클은 크게 차이가 없을지라도 황삭 이후에 진행되는 황잔삭 가공 시 정확한 스톡 모델 계산을 통해서 불필요한 툴패스가 삭제되어 툴패스 연산 시간과 가공 시간 모두 상당히 빨라졌으며 실제 테스트 시 최대 70%까지 가공 시간이 단축되는 사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워크앤시는 최적화된 자체 개발 알고리즘을 통해서 3축 툴패스뿐만 아니라 5축 툴패스에서도 사용자 정의 공구 형상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오토5라는 특허 기술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3축 툴패스와 5축 툴패스의 변환이 가능하고 정확한 가공 경로 생성을 통해 성능과 품질 향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완벽한 충돌 검증을 통해서 초보자일지라도 고퀄리티의 제품 생산이 가능합니다. 워크앤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축뿐만 아니라 5축에서도 어드밴스 툴폼 기능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형상만 제공하고 엔드밀과 동일하게 인식하여 툴패스를 생성하는 다른 캠 소프트웨어는 달리 사용자가 정의한 스페셜 공구 형상을 접전 방식으로 툴패스 생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일한 툴패스에서 훨씬 더 적은 경로의 숫자로 정삭이 가능하여 확실한 가공 시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쉽고 간결한 툴패스 편집을 통해서 크고 복잡한 모델에 대해 재연산 없이 즉시 적용을 할 수 있어 캠 프로그래밍 시간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으며 자동 충돌 검증을 통해서 툴패스 편집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작업자 실수로 인한 휴먼 에러를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워크앤시는 2.5축부터 일반 3축, 연속 5축 등 다양하고 복잡한 형상에 최적화된 솔루션으로서 워크앤시는 쉽다, 빠르다, 정확하다 이 세 가지 키워드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헥사곤 김경호 팀장님과 쉽고 빠르고 정확한 3D 금형
캠솔루션이 워크앤씨의 전반적인 내용들에 네.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김경호 팀장님 일단 보내드리고 일단 후반부에 다시 한번 네. 뵙겠습니다. 네. 헥사곤의 다른 전문가분 모시고 워크앤씨의 보다 자세한 내용들, 기능적으로 자세한 내용들을 데모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헥사곤의 이제 김성근 팀장님 예, 모시고요. 쉽고 빠르고 정확한 3D 금형 캠 솔루션이 워크앤씨의 이제 기능적인 부분들 뭐 데모를 통해서 한번 자세한 설명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김성근 팀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헥사곤 캐드캠 소프트웨어에서 워크앤씨에 대한 엔지니어링을 맡고 있는 김성근 팀장입니다. 저는 그 앞에서 김경호 팀장이 설명했었던 내용들을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근 팀장님께도 이 질문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워크앤씨의 최대 장점이 뭡니까? 참 그런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받고 네. 상당히 참 답변하기가 어려운 게 그런 질문이죠. 사실 네. 뭐 요즘 캐드캠 소프트웨어들이 다 하이 퀄리티로 그렇죠, 그렇죠. 많이 발전이 된 상황에서 어떤 부분이 과연 저희 워크앤씨에 대한 그 강점이 될 수 있느냐 상당히 좀 중요한 질문이고 저희도 항상 고민하는 부분인데 앞에 오버뷰에서 보셨듯이 지금 캐드캠 시장 실제 이제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구인입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어떤 엔지니어를 새로 이제 네. 고용을 하거나 네. 새로운 네. 엔지니어를 추가하셨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그 소프트웨어에 익숙해져서 현업에 투입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시간 단축적인 부분이 맞아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접근성이 용이하다라는 부분들이 배우기 상당히 편하고 짧은 시간 안에 능숙해질 수 있다는 소프트웨어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기능적인 부분 이외에 좀 약간 별도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현재 국내 제조업 시장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강점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구인난에 허덕이는 그러니까 중소 제조업체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서 또 이런 솔루션이나 소프트웨어가 워크앤씨가 이제 내세우는 쉽고 빠르고 정확하다면 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성근 팀장님과 함께 워크앤씨의 이제 기능들 예, 차별화된 기능들을 보다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워크앤씨 엔지니어링을 맡고 있는 김성근 팀장입니다. 앞에서 김경호 팀장이 전반적인 워크앤씨에 대한 오버뷰를 충실히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럼 이 워크앤씨가 어떤 소프트웨어고 어떤 식으로 작업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건지 조금 더 자세한 관점에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워크앤씨에 대한 전체적인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간결하게 이루어져 있고요. 좌측에는 캠 작업을 위한 다양한 리스트들이 있고 우측에는 그래픽 항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작업한 툴패스에 대한 형상, 편집, 모델 확인 등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워크앤씨는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2.5D 가공부터 일반적인 3축 가공, 그리고 뷰 기능을 통한 3+2축 가공과 연속 우측 기능을 제공하는 이런 멀티 캠 소프트웨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워크앤씨는 다양한 공정들과 다양한 가공 방식을 지원하기 위해 상당히 다양한 툴패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는 내가 원하는 가공 방식, 내가 원하는 형상에 대한 가공에 대한 특이점을 적용한 가공 방식들을 상당히 자유로운 그 범위 안에서 손쉽게 선택해서 작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항상 지금 강조가 되는 부분이 워크앤씨에 대한 접근성, 사용 편의성에 대한 부분인데 실제로 상당히 좀 그 초심자가 접하기에도 빠른 시간 안에 원하는 파라메터를 확인하거나 설정하는 것들이 손쉽게 진행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창이 이제 전체적인 모든 툴패스에 대한 동일한 구성의 파라메터 설정 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창 안에서 작업자가 적용한 다양한 가공 방식들, 가공 방법, 공구, 파라메터 등에 대한 부분들을 동일하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여러 개의 툴패스들이 동일한 인터페이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손쉽게 익숙해질 수가 있다는 강점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측에는 각 툴패스별로 특별화된 파라메터들이 동일한 위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손쉽게 작업자들은
처음 접하는 분들도 익숙해질 수가 있는 것이 워크앤시의 강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이런 질문을 또 하나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초보자예요. 네. 예, 초보자인데 이거 현장에 투입되는 초보자인데 네. 그럼 얼마 만에 예, 보통 예. 역시 참 난해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네. 물론 초보자도 예, 이제 맞습니다. 수준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기본적인 이제 그 용어들 뭐 가공 여유 뭐 톨러런스 피치에 대한 부분들만 아, 그렇죠. 어느 정도 좀 익숙해져 있다면 실제적으로 기본적으로 한 이틀 정도의 기본 교육을 받으시고 네. 한 뭐 1, 2주 정도의 좀 적응 기간을 거치시면은 복잡한 형상 이전에 단순한 형상 정도는 쉽게 가공에 적용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 이전에 지금 팀장님도 이 업계에 이제 종사하신 지는 꽤 되셨죠? 네, 조금 됐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전보다는 어느 정도나 이제 많이 단축됐다고 보면 될까요? 제 생각에 한 절반 이상은 단축이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크앤시의 장점이 사실 그 초심자와 이제 그 오래 쓴 익스퍼트 전문가들에 대한 갭이 좀 적습니다. 네네네. 사실 소프트웨어들이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기능을 알수록 그리고 이제 손이 빠를수록 그 접목되는 시간이나 아니면 가공 퀄리티에 대한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현업에 돌아다녀 보면은 상당히 이제 경력자들 위주로 이제 구인을 그렇죠.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가는데 상당히 좀 단시간 안에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업체에서 작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런 부분들, 그 새로운 작업자들을 준비시키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어가 보시죠. 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워크앤시에서 작업한 내용물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3축을 위한 코어 형상이 되겠고요. 워크앤시에서는 각각의 툴패스에 대한 단계들을 자동적인 스톡 업데이트를 통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작업이 이루어졌는지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툴패스 리스트를 통해서 작업자분들이 생성한 툴패스들을 직관적이고 빠르게 내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홀더에 대한 간섭 체크를 통해 최소 안정 길이를 자동적으로 출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가공 준비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이제 복잡한 형상의 5축 모델, 블레이드 형상과 같은 5축 모델에 있어서도 머신 컨텍스트라는 머신 시뮬레이션 기능을 적용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실 가공 전에 실제 형상이 어떤 식으로 가공이 되고 어떻게 안정적으로 가공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확인해서 좀 더 안정성을 강조한 가공을 진행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이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사용 편의성입니다. 워크앤시는 툴패스 편집에 있어서도 다양한 기능과 편리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들은 5축 모델에 대한 툴패스가 되겠고요. 사용자는 원하는 방식을 통해 불필요한 부분들을 손쉽게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삭제된 툴패스에 있어서는 리드 인아웃에 대한 편집도 손쉽게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복 작업일 경우에 툴패스에 대한 이동 복사 기능도 역시 간단한 조작을 통해 손쉽게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작업 시간들, 공정에 필요한 시간들 단축시킴으로써 훨씬 더 편리하게 작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머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안정적인 결과물을 확인하여서 실 가공을 진행하실 수가 있다는 장점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어서 이번에 보여드릴 기능은 오토파이브라는 기능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 이미지는 상당히 깊이가 깊은 형상에 대해서 3축 툴패스를 생성한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홀더와 형상 간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오토파이브 기능을 사용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다양한 편집 기능을 통해서 다양한 공구축 틸팅 옵션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간섭 구간을 회피를 시켜주게 됩니다. 그러면 3축으로 손쉽게는 툴패스를 손쉽게 간섭을 회피할 수가 있는 5축 툴패스로 컨버전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인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고 이러한 작업 역시 상당히 손쉬운 조작으로 자동적으로 툴패스 편집을 진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워크앤시에 대한 기능적인 부분을 설명드렸다면 지금부터 보여드릴 부분들은 가공 효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앞에서도 김경호 팀장이 얘기를 했겠지만 실제로 소재 단가 상승, 인건비 상승을 통해서 그 많은 업체들이 그 집중하고 있는 부분들이 얼마만큼 빠르게 가공을 할 것이냐
그리고 얼마만큼 효율적인 가공을 이끌어낼 수가 있을 것이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지금부터 보여드릴 부분들은 워크앤시가 그러한 기능들을 구현하기 위해 어떤 기능들을 탑재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고효율, 생산성이 높아지는 건데 어떤 특정 기능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높아진다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황삭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부분들은 자동차 범퍼 금형에 대한 황삭 가공 테스트인데 타 캠에서 가공을 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실제 예상 가공 시간이 한 34시간 정도로 잡혀져 있고 실 가공 시간은 52시간으로서 가공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일한 조건 하에서 워크앤시로 황삭 툴패스를 냈을 때는 실제 그 예상 가공 시간은 29시간, 실 가공 시간은 35시간으로서 타 캠 소프트웨어에 비해서 35% 정도의 시간 단축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워크앤시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효율적인 황삭 툴패스를 적용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실 가공에서도 사실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 황삭 가공 부분입니다. 그러므로써 실제 이 워크앤시를 도입하신 업체들도 많이 만족하는 부분들이 황삭 가공에 대한 퀄리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 가공 시장에서 또 하나 이제 중요시되는 부분들이 이제 가공에 대한 퀄리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상당히 어려운 숙제죠. 시간은 단축시키고 가공 품질을 높여라.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러한 그 결과물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워크앤시에서는 패치 사이즈라는 옵션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패치 사이즈는 실제 임포트 시킨 모델에 대한 모델의 인식도를 좀 더 정밀하게 조절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기본 옵션으로 형상을 임포트 시켜서 메쉬화 시켰을 때 27만 개의 메쉬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워크앤시의 패치 사이즈라는 옵션을 적용해 주시면 49만 개의 패치로 상당히 더 조밀하게 모델에 대한 인식률이 상향 조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퀄리티적인 부분에서 중요하냐 하면 일반적인 모든 캠 소프트웨어들은 임포트 시킨 모델의 퀄리티에 맞게 툴패스를 투영을 시킴으로써 툴패스가 생성이 됩니다. 아무리 툴패스에 대한 조건을 정밀하게 준다 하더라도 원 모델이 거칠다. 그러면은 툴패스는 다음과 같이 좀 러프하게 생성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정을 시켜주는 퀄리티적인 옵션이 패치 사이즈가 되겠고요. 다음과 같이 결과물의 차이, 동일한 조건 하에서도 차이가 나는 결과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퀄리티적인 부분에서도 워크앤시는 상당히 좋은 그 옵션을 탑재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고객이 이런 부분에 좀 민감한가요? 예, 상당히 네. 민감한 부분이 있고요. 네네. 얼마 전, 몇 년 전에 이슈가 된 부분이 이제 그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S사, 뭐 이제 핸드폰을 제조하는 S사에서 최근에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후면부가 다 글래스로 그렇죠, 되어져 그렇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작업적인 퀄리티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화두가 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만족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좀 가공 퀄리티에 대한 부분들을 업그레이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가공 효율에 대한 측면인데 아까 김경호 과장이 설명드린 부분에 있어서 특수공구에 대한 이제 활용도, 특수공구에 대한 이제 사용에 대한 포커싱이 자꾸 이제 증대화되고 있는 가공 시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볼앤드밀, 볼로우즈, 플랫앤드밀 같은 이제 스탠다드 공구를 사용했을 때에 비해서 그 하이스피드 커터와 같은 특수공구를 사용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동일한 퀄리티를 만들 때 좀 더 러프한 조건으로서 그 퀄리티를 만족시키는 결과물을 생성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가공 시간도 많이 단축을 시킬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 특수 공구에 대한 형상들을 얼마나 캠에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느냐라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측벽 가공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볼앤드밀보다는 배럴 공구를 사용해 주시면 훨씬 더 적은 패스로 동일한 결과물 혹은 그 이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우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특수 공구 형상을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해서 툴패스를 생성할 수 있느냐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워크앤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아주 정확하게 황삭부터 정삭까지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도 큰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공구도 이제 특수 공구를 사용하면은 뭐 효율성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단축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기존의 뭐 다른 솔루션이나 이런 부분들은 특수 공구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정확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은 실제 이제
만들어지는 투패스의 궤적들이 네네. 실 가공 결과물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구의 정확한 형상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실제 결과물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공정에 얼마나 정확하게 네네. 인식을 해서 만들 수가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계속 이어서 뭐 특수공구에 대한 이제 가공상의 특장점을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동일하게 주사선 가공일 경우에 일반적인 볼공구로 가공했을 때보다 접점이 달라지고 가공 조건이 좀 더 러프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시간 안에 좀 더 많은 구간을 가공해 나갈 수가 있으며 실제 가공 결과물도 볼앤드밀보다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측벽 가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볼앤드밀로 가공했을 때와 배럴 타입 공구로 가공했을 때 지금 동일하게 스타트를 했지만 훨씬 더 많은 구간을 가공해 나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 부분 역시 가공에 대한 효율성, 많은 기업체들이 지금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 그런 가공에 대한 효율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기능들이 이제 워크엔시에서 구현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시켜드렸는데요. 그러면 실제 이러한 특수공구가 적용된 사례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뭐 이 부분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 유명한 그 자동차 회사 아우디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도어 판넬 가공에 대해서 이제 실제 워크엔시 유저시기도 하고 테스트 가공을 진행을 했습니다. 한쪽씩 나눠서 한쪽 면은 일반적인 스탠다드 공구로 가공을 진행을 했었고 다른 쪽에 대해서는 스페셜 툴을 통해서 가공을 진행했습니다. 일반 정사일 경우에는 공구가 총 3개, 공구도 마모도가 있고 수명이 있기 때문에 공구 교체를 2번 정도 진행을 했었고 총 가공 시간이 3시간 15분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특수 공구를 통해서 다른 한쪽을 가공했을 때는 하나의 공구로 1시간 40분 만에 완가공이 이루어져 있는 이런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좀 더 이제 러프한 가공 조건을 줌으로써도 동일한 이제 퀄리티를 얻어낼 수가 있고 훨씬 더 가공 효율을 올릴 수가 있으며 가공 시간은 단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이제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부분은 이제 S사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역시 자동차 관련 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동일하게 볼 타입의 공구와 배럴 타입의 공구를 통해서 형상을 나누어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실 가공에 있어서. 실제 줄 수 있는 가공 조건에서도 이미 볼 공구로 진행했을 때와 그리고 배럴 툴로 진행했을 때의 차이가 보일 수가 있으시죠. 그리고 훨씬 더 좀 더 러프한 조건으로서 동일한 결과물을 얻어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각각의 테스트에서 최대 40%까지 실 가공을 줄일 수가 있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공구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이 S사 그리고 이제 그 앞전에 아우디는 이제 볼 타입보다는 배럴 타입으로 다 이제 전환을 해서 예, 사용하고 맞습니다. 있나요?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인 공정을 네. 스탠다드한 공정들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그 기업체들이 많이 있고요. 뭐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 굴지의 국내 대기업들도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가공 방식을 좀 탈피하려고 네네. 많이 노력을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 공구보다는 좀 더 이제 공구 단가는 올라가지만 실제 가공 효율이나 가공 네네. 시간이 줄어드는 걸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의 트렌드에 맞춰서 많은 좀 기업체들이 네네. 포커싱을 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 포커싱에 이제 고객 니즈가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캠 소프트웨어도 당연히 맞습니다. 이제 따라가서 이제 그런 것들의 니즈를 충족을 시켜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네. 아까부터 계속 강조가 되었던 것 중에 두 가지가 사용 편의성과 가공 효율성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두 가지가 현재 가공 시장의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고 워크엔시가 그런 기능들에 부합하는 상당히 좋은 캠 소프트웨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을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네. 이제 비즈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다시 김경호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핵사곤의 이제 김성근 팀장님과 함께 데모를 한번 곁들여가면서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왜 워크엔시를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엔시를 제가 조금 전에도 이제 멘트에서 나왔지만 워크엔시를 왜 사용해야 됩니까? 고객들이. 정리를 하자면 사실 좀 다시 동호 반복이 될 수 있겠지만 가공 효율성에 대한 증대 그리고 많은 사용자들 특히 초심자분들이 이제 익숙해지는 시간 단축 그럼으로써 이제 현업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전체적인 공정이 스톱이 되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돈이고 그렇죠. 다 비용적인 부분과 연관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워크인시의 가장 큰 장점이다. 접근성이 용이하고 초심자를 좀 더 사용이 원활하게 만드는 시간도 단축시킬 수가 있고 거기다가 덧붙여서 가공에 대한 효율성까지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워크인시를 사용하시면 상당히 많은 네. 베네핏을 얻으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복잡해지는 이제 고객의 니즈, 다양해지는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예, 캠 소프트웨어 워크인시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이어서 사출금융 프로그레시브 설계 및 CAE 해석 등 금융 설계의 최적화 3D CAD 솔루션 BG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김경호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다시 모셨습니다. 네. 네. 아까 인사는 하셨으니까. 네. 네. 이제 3D CAD BG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 네. 아까 이제 초반에 또 드렸던 질문과 또 유사합니다. BG, 3D CAD 관련된 소프트웨어 네. 이제 시장 자체도 이제 성장도 계속 되고 있고. 다양한 경쟁 업체의 제품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 BG만이 갖는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저가 많다라는 것.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성비 프로그램이라는 장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기능 대비 워낙 다른 소프트웨어와 비교했을 때 네. 가성비적인 부분은 확실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유저가 있다라는 얘기는 유저를 통해 피드백이 들어오는 네. 피드백들이 많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뭔가의 뭐 성능적인 부분, 기능적인 부분 업데이트가 네. 충분히 가능하다는 네. 얘기가 될 수 있죠. 저희 본사 개발진에서도 BG에 대해서 이따 잠깐 소개해드리겠지만 BG가 단순히 CAD 솔루션뿐만이 아니라 뭐 CAM적인 네. 솔루션도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업데이트나 피드백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 어떤 솔루션 중에 하나가 BG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3D CAD 시스템 BG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부터 설명드릴 저희 솔루션은 통합 CAD, 통합 3D CAD 시스템 BG입니다. BG는 일반 디자인, 설계, 금형 설계, 항공 및 선박, 의료 산업, 스포츠 레저 등 다양한 산업군과 함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헥사곤 CAD/CAM 소프트웨어 중에 가장 많은 유저를 보유하고 있는 CAD 시스템입니다. 네, 국내 탑 클래스 금형 설계 CAD 프로그램인 BG는 파라솔리드 커널 기반의 모델링 기능을 지원하며 산업군별 완벽한 금형 설계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하이 퀄리티 프로그레시브 블랭크 기능을 통해 프레스 금형에서도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며 STL 또는 스캔 데이터를 활용한 역설계 및 성형 해석까지 CAD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는 통합 솔루션입니다. 네, 3D CAD 시스템 BG는 다양한 모듈별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네, 네. 분야별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네네. 단순히 디자인 쪽 어떤 형상을 표현해주는 디자인 쪽이 있고 실제 제품이나 부품을 설계하는 파트가 네네네. 있고 또 반대로 아주 전무단에 특화된 금형 설계라든지 금형에서도 사출금형, 플라스틱 그렇죠, 그렇죠. 사출, 프로그레시브라고 하는 프레스 설계 등 모듈별로 다 다양하게 있는데 그렇군요. 그 전반적인 모듈에 대한 모든 기능을 BG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그 모듈별로 선택적으로 네. 옵션을 통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필요 없는 기능까지 구매할 필요 없이 내가 필요한 기능들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좀 핵심적인 모듈을 한번 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네. BG의 몰드 모듈은 설계 변경 사항에 대해서 자동 인식, 또한 코어 캐비티의 모델 분석 및 분리, 동적 3D 시뮬레이션 등이 가능하며 규격화된 카탈로그를 통해 보다 쉽게 금형 설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 BOM까지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BG 프로그레시브 모듈은 3D 스트립 설계 및 전단 시뮬레이션, 밴딩 및 전단 응력 계산, 자동 블랭크 및 전개, 밴딩 해석 등 고차원의 프레스 설계 기능을 지원합니다. 또한 어놀리시스 기능을 통해 모델 형상 분석 및 검증, 동적 애니메이션 및 시뮬레이션을 지원하며 특허 기술을 보유한 고유의 메쉬 분석 기능을 통해 보다 빠른 연산의 해석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또한 금형 가공 CAD 프로그램으로서 전극 설계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일반적인 매뉴얼 방식의 전극 설계뿐만이 아니라 API를 통한 자동 전극 설계까지 가능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저희 금융소액의 최적화 솔루션 비즈에 대해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저희 금융소액의 프로그램 비즈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핵사건 김경호 팀장님과 3D CAD 시스템 비즈에 대해서도 이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진짜 간단하게 살펴봤기 때문에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네. 린터몰드 2023 기간에 네. 핵사건 부스에 오셔서 네, 예. 저희 부스에 오시게 되면 네. 저희가 각각 기능별로 혹은 모듈별로 원하시는 기능에 대해서 실제 엔지니어를 통해서 자세한 그렇죠. 상담이나 네. 실제 데모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든지 부스에 방문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예, 오늘 웨비나를 시청하시고 예, 전반적인 캠 소프트웨어나 이제 캐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시면 핵사건을 인터몰드 기간에 핵사건 부스에 방문하시면 예, 좋은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네, 여기까지 인터몰드 2023 프리뷰 웨비나 이제 핵사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네. 워크앤시 그리고 이제 비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핵사건과 함께 한 네. 네, 인터몰드 프리뷰 웨비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 하시고 네. 마무리할까요? 네. 네. 지금까지 저희 핵사곤과 저희 솔루션을 사용하시는 고객분들 혹은 유저분들께 상당히 저희가 이런 온라인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나 오프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 제품을 소개하고 안내해드리는 자리가 굉장히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핵사곤 캐드캠 소프트웨어 파트는 보다 다양하게 온라인 웨비나를 더 많이 진행할 것이고 또 오프라인 세미나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저희 솔루션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인터몰드 부스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보다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이 찾아뵙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핵사곤과 함께한 예, 프리뷰 웨비나 오늘 워크앤시와 비즈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가지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킨텍스에서 이제 개최되는 인터몰드 2023 전시회에서 직관하시고 이제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꼭 기억하셨다가 일주일 후에 방문하셔서 좋은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김성근 팀장님 그리고 지금 계신 옆에 계신 김경호 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